봉지는 하루에 두어 번 휴지를 쫓아다니면서 물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막 큰 울음소리를 내거나 서랍 속에 물건을 계속 끄집어내는 등등의 문제 행동을 종종 보였었는데요.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양이 행동학 전문수의사 나응식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그 결과 봉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생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. 휴지에게 놀자고 덤비는 건데 봉지 힘이 너무 넘쳐서 휴지가 버거워하는 것이 괴롭히는 것처럼 비춰진 거고요. 그래서 다른 고양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상호작용으로 놀아줘야 하고 또 스스로 머리와 몸을 쓰는 일을 만들어줘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대요.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봉지의 일일 할당 에너지를 소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